성남시민포럼은 1999년 5월 20일 날 창립돼서 지금까지 성남 지역에 많은 발자취를 남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현재는 제11대 이영식 당대표 체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성남시민포럼의 여러 역대 고문님을 비롯한 여러 공공대표님들 또 각 임원진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민포럼 현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사회에서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갖고 성남시민포럼이 지금까지 성남시민들을 대신해서 각종 지역에 대한 문제, 또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나 위에 여기에 역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민포럼이 성남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장인 대표를 비롯한 공동 대표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정회원님들과 위원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민 포럼이 성남 지역에 여러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그런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협조와 참여, 우리 후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남시민포럼이 지역사회에 올곧은 그런 시민단체로서 역할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 성남시민포럼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음악이 있기 때문에 금방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성남시민포럼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반성의 경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님 경례. 그러나 생활과 의지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209개의 흐름기로 형성된 부시가지의 부가 이제서야 차츰 철거민 이주지역이라는 꼬리표를 뗄 정도로 신시가지가 계획도시로 시작된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신부시가지의 편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시민화합으로 필요성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등과 재해가 반복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각종 단체나 많았지만 돌아서면 갈등과 대립으로 표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지역 갈등은 여전하고 재충전에도 편차 많은 잠재력이 숨어있어 언제 어느 자리에도 억압받는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모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 화합의 자리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따뜻함을 모았습니다. 화합을 위해 우리는 기꺼이 운해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음을 깨닫는 자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없습니다. 화합을 위한 모임에 애당초 적을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호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작은 모임에 화합을 이룰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도 화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이는 취지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도록 작은 분회와 모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시민 포럼은 비판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감싸는 모임입니다. 시민 포럼이 전개한 사업은 총회 이후 별도의 사업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며 우선 시민 포럼을 만드는 뜻을 여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시지문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상시지문에는 저희가 성남시민 포럼의 여러 창립때 여러 가지 성남시의 상황 또 성남지역의 여러 가지 미래 상황을 두고 이렇게 창립시지문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때 창립시지문을 만드실 역할을 해주신 분들도 여기 와 계시는데 어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비 소개를 저기 종회를 선택해 주신 내비 소개를 이영식 상임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노호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원근기 부모님 총장. 정기 총회 축하합니다. 윤정찬 국회의원님 대신해서 정의 상무장이 축하.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를 빛내고 전통한 유문구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꼭 소개를 꼭 시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네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다 참석하셨습니다. 그 김성태 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쪽. 자, 대단합니다, 우리 총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국작 총무가 제가 좋다고 하셨는데, 저런 시절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지재석 총무총장 보고 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다음은 승남시민포럼 2024년 정기총회를 맞아서 이경식 상임대표님의 인사 나이 되시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눕니다. 신상균 상담총장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담시민포럼 창립 후 지난 20년 동안 화학과 소통의 친목동물을 중심으로 모임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지난 올해 11대 상임대표로 취임 후 여러 가지 포럼 활성화를 통한 고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담시민포럼은 이제 적극적인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앞으로 성남 발전을 향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럼은 성남 시민사회 발전과 또 나은 미래 비전에 기대해서 위험한 포럼쉽이나 토론회 등 개최 통해 지속 가능 시정 발전 방안 개시하는 민관 협력의 창이 마련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 시민은 92만 시민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열린 소통 공간에서 상생 협력해야 하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포럼 운영 연기 이상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상담 시민 포럼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포럼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의 포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아낸 정관 개정의 총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포럼을 보다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우선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포럼이 이상 정립되어 창립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 포럼의 시민사회에서 중심축으로 기능할 때 시정 발전에 적극적 참여자로서 역할도 기대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성남시민포럼의 제2의 도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포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며 시민과 기업의 상생 협력하며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성남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기진 주신해주시면 포럼의 운영에 더욱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사회 전역 인사들 포럼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포럼 활성화하는 데 열성을 다 쏟을 것이며 몸과 마음을 맞춰 희생을 봉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식 상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진 승남 시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축전을 먼저 보내오셨습니다. 축전을 제가 먼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식 대표님께 2024년 승남 시민포럼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총회 주기를 위해 애쓰신 이경식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후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나중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성남시장 신상진 올림. 다음은 서재섭 중원구청장님의 축사가 되시겠습니다. 물론 제 시장님을 대신해서 좀 대독을 하시는데 우리 서재섭 주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자로 중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서재섭입니다. 예, 지금 방금 사무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신상진 시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좀 총회 꼭 축사를 해주신 걸로 제가 처음 여기까지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축사를 좀 만족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2024년 성남시민포럼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그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고 성남시민포럼을 이끌어주신 이경식 상임 대표님과 고문님, 공동 대표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민포럼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토론회와 강연회 그리고 세미나 포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등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를 위한 노력들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희망 성남을 향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성남 시민 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의 축사를 대독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성남 시민 포럼 의원식 국민의 축사가 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벌써 2024년 새해가 됐는데 2월 19일이 됐네요. 2월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청룡의 해, 여러분들의 그 기상을 가지고 그 우후죽순같이 번창하는 여러분 가정과 사업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저희 그 오늘 그 우리 김성태 부모님이나 안영두 부모님, 저 김정국 부모님 세 분한테 축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시겠다고 저한테 떼밀어서 제가 나와서 그냥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포럼이 벌써 곧 25년이 돼갑니다. 1999년도에 창립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기상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경식 회장님의 이 포럼에 저희 고문들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가는 기대보다는 회원들이나 성남 시민들이 갖는 기대가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이 포럼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사회나
지자체 의회에 우리의 뜻이 시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그런 포럼, 그리고 사임 대표님과 공동 대표님들이 이 지역을 대표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쓴소리, 단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시의 행정부나 의회 행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지금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까지 작년 선입돼갖고 그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해서 저희 진짜 포럼다운 포럼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면서 축하와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사업과 가정이 화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일부 행사는 마치고요. 단체 촬영, 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네. 우리 공동대표님, 위원장님들 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제 촬영을 먼저 하고 2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뒤에 우리 저 김정우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잘 보세요.